안녕하세요. 넘버원 포트폴리오 시즌 2 화요일입니다.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. 먼저 종목별 누적 수익 뉴스입니다. 메디톡스가 선두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데요. 여전히 수익률 60%대입니다. 2위는 삼성 LNS입니다. 누적 수익률 52%대입니다. NC소프트가 수익률 높여갑니다. 45%대까지 올라옵니다. 4위는 김우식 차장의 KMW가 오늘도 지키고 있고요. 이종일 차장의 영풍정밀이 10%대 수익률로 5위 안에 위치합니다. 먼저 김우식 차장의 포트입니다. 네이버가 손실폭 다시 늘려갑니다. 대우 인터내셔널이 3%대고요. 웅진시크빅이 마이너스 4%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현대제철이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4%대를 기록 중입니다. 이어서 신영목지점장 포트입니다. 오늘 신규 편입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. 현대 엘리베이 비중 10%로 오늘 시초가에 편입했고요. 콜마 B&H도 역시 비중 10%에 새롭게 포트에 편입합니다. CTC바이오가 오늘 플러스로 전환합니다. NC소프트가 수익률 45%대까지 높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종일 차장 포트입니다. 이날 모든 종목들 빨간불을 켰습니다. SFA 플러스 전환했고요. 영풍정밀과 흥아해운 모두 10%대로 두 자릿수 수익률입니다.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. 오늘 아침 빅 파길 조심하시고요. 오늘도 높은 수익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.